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앞에 그 영상이죠. 네, 앞에 영상 스케치업 단면도 리터치 준비하기 이 과정 이후에 예, 이제 이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우선 이제 제가 좀 변한 거는 여기 지금 색깔, 예, 가구에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예, 의외로 간단한 방법인데요. 예, 스타일에서 예, 준비하기 영상에서 다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영상이 길어지는 바람에 제가 끊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예, 먼저 히든 라인 선택해 주시고요. 히든 라인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페이스 세팅에 가서 텍스처로 예, 보이게 합니다. 지금 보면 텍스처가 나오죠. 이때 여기서 엣지만 없어져도 예, 없어져도 요렇게 이제 색깔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재질이 입혀져 있는 상태 그대로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때 예, 여기 가셔서 네. 레이어죠. 윈도우에 레이어 가셔서 네, 퍼니처 체크해 주시고 네, 이쪽 지워버리면 여기 가구에는 재질 그러니까 사실 이거 디테일하게 조그만 것들 다 입히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힘드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저장해서 얘를 JPG로 네, 똑같이 저장을 해 주시면 네, 옵션은 이제 아까 확인하셨던 것처럼 2500으로 해서 저장을 해 주시면 네, 이제 오픈해 가지고 보면 네, 이런 네, 얘가 이제 들어오죠. 이게 들어오면 네, 우리가 블랙 예, 인면 네, 얘를 가지고 왔으니까 얘로 네,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가 놓고요. 네, 오포스틱 값을 살짝 낮춰서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걸 맞춰줘요. 네, 딱 맞춰준 다음에 네, 오퍼스틱 값 다시 높여주고 이제 블랙을 네, 컨티뉴스 체크 풀어주고 네,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블랙만 다 선택이 되는데 눈을 가리고 보면 뭐죠? 요 가구만 선택한 꼴이 되겠죠? 그래서 가구를 컨트롤 네, C 해주신 다음에 인면 리터치 하는 데에다가 컨트롤 V 해주시면, 아이,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컨트롤 C 레이어 선택을 잘해야죠.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컨트롤 V 해주시면, 네, 지금 안 보이는데, 네, 지금 제가, 네, 여기 올려놨더니 보이죠? 이렇게 가구만 별도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과정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주시면 좋을 거가 아, 네, 지금 좀 다른 데다 갖다 놨네요. 네, 여기다가 네, 놓으면 이제 이렇게 이거를 이제 이 라인 뒤에다가 이렇게 별도로 놔준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네, 오늘 할 내용이고요. 네, 조금 더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이제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 거는, 이제 배경을 합성을 하려면은 이 사이사이 선택들을 다 못해요. 여기는 배경인데, 여기는 지금 건물 입면도 오브젝트고, 이것도 오브젝트고, 이건 배경이거든요, 여기는. 이것도 역시 선택하기가 까다로우니까, 우리 가구 했듯이 다 보여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네, 여기서, 요거 체크해 주시고 백그라운드 가서 네 스카이랑 그라운드를 다 흰색으로 바꿔주고요. 네 요거 지난 시간에 어쩌면 하이라이트였던 내용이죠.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엣지는 체크 풀어주고 그래서 이걸 이제 저장을 해보시면 돼요. 이거를 2D 그래픽으로 해서 예, 저장을 해주시면 이제 저처럼 이렇게 저장이 됐죠. 그럼 이제 얘를 포토샵에서 역시 오픈을 해줍니다. 네, 얘를 오픈을 해주면 열리죠. 중앙에 얘는 이거 오류거든요. 얘는 이렇게 해서 네, 레이어 하나 만드셔서 블랙으로 덮어주시면 돼요. 네, 덮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덮어주신 다음에 얘를 복사해서
네,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딱 맞춰주시고. 자, 지금 이거, 지금 저 아래 위가 좀안 맞는데, 네, 요거는, 네,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던 대로 하면 이거 맞을 거예요. 이게 왜안 맞냐면, 저는 이거, 지금 이제, 여기 위에 그, 이 화면의 비례가 좀 변경이 됐거든요. 그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네, 뭐 일단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수정을 이렇게 다시 해왔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맞춰주시면 이제 전체 외부를 선택할 수 있는 블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 선택을 해보시면은 블랙이 다 선택되고, 네, 지금 이제 전체 건물의 외부를 선택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만들어 놓고 지금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해놓고 뉴 레이어 하나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건물 이제 백그 건물 기본 색깔, 건물의 기본 색깔을 약간 저는 회색 그레이로 해놓고 여기다가 그냥 기본 색깔로 이렇게 덮어놓고요. 얘는 이제 맨 밑으로 라인 맨 밑으로 이렇게 놔주면 이렇게 건물의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질 입히다가 빼먹으면 이제 이 색깔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리터치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됐고요. 그렇게 해서 리터치는 이제 간단하게 한번 이어가 볼 건데, 이건 다 가려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불필요하니까. 자, 우선 이제 단면 처리 한번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이미지 전체 사이즈를 한번 이제 키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 사이즈에서 가운데 체크하시고, 네, 너비 값, 네, 지금 이제, 픽셀로 보시면 2500이죠? 네, 너비 값에다가 3500, 네, 높이 값에 2000, 이렇게, 2500으로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널찍하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바탕에 있는 레이어는, 이건 이제 땅으로 설정을 해놓고, 늘려놓을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뉴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서 위쪽 부분에다가는 밑으로 내릴게요. 파란색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늘 분위기가 나는 거죠. 그러면 컨트롤 U로 조금 채도를 떨어뜨리고 밝게 할게요. 채도는 그대로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베이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단면 처리 한번 해볼 건데, 네, 여기 보시면은 라인 지금 레이어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라인으로 바꿔 놓을게요. 네, 그 다음에 마술봉으로 컨티뉴스 체크 이번엔 된 다음에 이 영역만 네, 이렇게 추가로 선택해서 단면 부분을 네, 추가로 선택해서 이렇게 단면을 일단 선택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만든 모델링이다 보니 이제 단면이랑 이런 부분은 이제 저처럼 이제 그냥 바로바로 찾으실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은 단면을 못 찾으실 수도 있으니까 아마 이제 직접 만든 모델링이면은 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단면 같은 것들은 할수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지저분한 라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사실 이 과정도 일러스트나 이런 데서 이 단면만 별도로 라인 두께 변경돼서 그 라인 조절해가지고 이 부분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별도로 이제 단면만 그 지정해 오셔도 좋죠. 예. 그 준비 과정이 길면 길수록 이후에 리터치 과정이 편해지겠죠. 이제 이런 거안 해도 되고.
네, 이렇게 해서 네, 단면 부분을 모두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뉴 레이어 만들어 주시고, 역시 레이어는 항상 계속 만드셔야 돼요. 여기서 단면 부분의 색깔을 네,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이제 단면이 되겠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완전 블랙으로 단면을 만들지 않으니까요. 네. 이렇게 예,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색깔은 이렇게 해서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간혹 이 단면에다가 이제 양감이나 이런 뭐 이렇게 색깔 변화를 주시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재질을 입혀 볼 건데 이 앞부분에 이 뒷부분에다가 나무 재질 넣어 볼 건데요. 넣는 방법은 네, 다시 라인에 가셔서 아 우선 이제 그 불러와야겠죠? 재질을 네, 이 재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여기다 넣어야죠. 여기다 넣어 주고요. 이렇게 재질이 들어가죠? 자, 이때 네, Alt 누르시고 이동 버튼 Alt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복사가 되죠. 네, 옆에 딱 맞춰 주시고 네, 스냅이 걸려 있는 예,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또 Alt 누르고 레이어를 클릭해서 움직이시면 이렇게 움직이고 끝에 가서 스냅. 그럼 이제 레이어가 똑같은 게 이렇게 계속 복사가 돼요. 그러면서 맨 위에 있는 거에서 키보드의 컨트롤 영문, 예, 영문 E, 컨트롤 E, 예, 컨트롤 E, 컨트롤 E 하면 이렇게 레이어가 병합이 됩니다. 밑에 있는 게한 덩어리로. 이렇게 해서 컨트롤 T로 눌러주시면, 네, 이제 변형 툴, 네, 이렇게 해서, 네, 줄여주시고요. 이렇게 된 다음에 또 줄여주시고. 예, 적당히, 예, 적당한 사이즈에 맞춰주신 다음에, 다시 엔터. 그다음에 다시 Alt 누르고, 복사해서, 이렇게 해서 컨트롤 E 대충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라인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라인으로 가셔서 예, 얘가 이제 그이 부분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잠깐 얘를 가려놓고 네, 마술봉으로 역시 이 안쪽 영역 나무 재질이 들어가게 되는 안쪽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추가 선택 네, Shift 누르고 또 여기 추가 선택 해주시고 이렇게 선택하면 이게 이제 나무 재질이 들어갈 자리거든요. 그 다음에 나무 재질의 눈을 다시 켜주시고 나무 재질 레이어를 클릭하신 다음에 마스크를 씌워주시면 네,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네, 이러한 방법으로 네, 지금 이렇게 리터치를 다른 재질도 넣어주시고 네, 이것도 넣어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얘는 쭉 가면서 점점 그 나무 패널이 작아졌죠? 이유는 얘가 그 스케치업에서 모델링에서 보면 네, 원래 이렇게 라운드져 있거든요? 예, 그 라운드진 부분을 제가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느려지냐, 갑자기.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포토샵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 거냐면 이런 부분은 네, 여기서 제가 지금 똑같이 줬는데 이렇게 안 하고 네, 컨트롤 알트 Z로 다시 돌아가서 네, 선택도 풀고요. 여기서 얘를 네, 이 얘를 네, 컨트롤 T로 이렇게 줄여주시면 네, 이때 줄일 때 Alt 키를 누르고 누르면 이렇게 가운데로 줄거든요.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좁아져요. 좁아지는 거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좀더 붙인 거죠. 네, 별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붙인 다음에 컨트롤 E로 합치고 네, 다시 네, 마스크를 네, 준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조금 이제 뭔가 이렇게 좀 휘어 보이는 느낌이 좀더 나겠죠? 근데 이제 이 이후에 리터치로 이후에 컨트롤 예, 이 이후에 이제 위에다가 양감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네, 컨트롤 키 누르고 이 마스크를 클릭하시면 이걸 선택 영역으로 또 바꿔줘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레이어 지금 새로 만들었죠? 이 새로 만든 레이어에
뉴 레이어 추가해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뉴 레이어 추가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씌워주면, 네 지금 위에는 이제 빈 레이어에 마스크가 들어가 있죠. 지금 빈 레이어에 마스크가 들어가 있고, 지금 이제 얘는 재질이라고 보면, 얘는 재질이죠. 얘는 재질이라고 보면 이 위에 있는 레이어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얘는 뭐할 거냐면 양감을 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양감. 그래서 여기다가 뭐그 브러쉬로 브러쉬로 선택한 다음에 색깔을 좀 어두운 색깔로 해주신 다음에 브러쉬 사이즈 크게 해주시고요. 브러쉬 사이즈 크게 해주시고 여기도 이제 오퍼시티를 좀 낮춰줘야겠죠. 너무 세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해준 다음에 이쪽 부분을 아이고 잘못했네요. 자 브러쉬도 모양이 이런 모양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모양이어야겠죠. 하드니스가 낮은. 그래서 얘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좀 느낌이 나겠죠. 자, 너무 많이 하면 지저분하긴 한데 자 이렇게 해서 해준 다음에 얘를 멀티플라이로 조금 변경을 해주면 재질의 느낌은 좀 나타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된 느낌 주시면 되고요. 조금 심하다 싶으면은 다시 멀티플라이 수치 낮춰서 원래대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리터치를 해 가시면 되고 지금 이제 여기서 보시면 나머지 재질들을 그런 식으로 입혀 놨죠. 입혀 놓은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리터치를 이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재질 넣는 뭐 이런 것들 좀 했었고 나머지 준비 과정에 좀 미흡했던 부분 좀 진행을 했고요. 재질 넣는 것들은 한번 마스크 사용하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제 여기 부분에 이제 이 안쪽 부분에 이제 또 재질을 넣어 볼 건데 얘 재질은 여기서 이제 이거죠. 이걸 여기 이렇게 해서 얘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가 놔줍니다. 컨트롤 T로 사이즈 줄여주시고 사이즈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엔터 컨트롤 T 다시 더 모자란 부분은 Alt 눌러서 움직이시면서 레이어가 복사되면 컨트롤 E 눌러서 레이어 병합을 해주시고 눈 가린 다음에 라인에 가서 그다음에 맛을 봉으로 선택 영역 클릭해주고 그다음에 추가 선택 영역은 쉬프트로 클릭해주고 그래서 이 위에 밑에 선택을 다 했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아까 재질 가져다 놓은 레이어를 열어 눈을 열어주시고 중요한 건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마스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이제 레, 이, 그 레이어 뉴 레이어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이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면 선택 영역으로 다시 바뀌죠. 마스크가 그다음에 다시 위에다가 또 마스크를 씌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영역 선택을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직접 리터치 이번에는 좀 밝은 색으로 해볼까요? 흰색으로 해서 뭐 간단하게 빛이 오는 방향 이렇게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살짝 양감을 내주시면 약간의 입체감이 다시 나기도 하죠. 그래서 오버레이 또는 스크린 뭐 이런 거 해주시면 간단하게 리터치를 할수 있었습니다. 뭐그 위에 이제 리터치하는 과정은 굳이 당장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뭐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제가 일단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과정까지는 영상에 첨부 파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실제로 포토샵 브러쉬를 이용해서 주변 배경 넣고 리터치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